이번엔 후보자 TV 토론회 소식입니다.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서 입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구로구 을선거구에선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구로 주민들의 숙원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은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그동안 진전되지 못한 이유를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당 후보는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야당 후보는 여당 때문이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철도 차량 기지 지연 이유는 한마디로 힘없는 야당 의원들이 구로 주민의 숙원을 외면한 채 자기 정치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와 손잡고 구로 숲을 조성하는 생태공원을 강조한 반면 강효식 후보는 호텔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대규모 시설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그것을 상업용지로 개발하기보다는 구로 숲을 만들어서 생태공원화하는 면적을 더 늘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후에는 이곳에 호텔, 컨벤션 등 뉴욕 센트럴 파크 같은 구로의 뉴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한편 박영선 후보는 광명시와의 이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상반기 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효식 후보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주민들을 또다시 속이지 말라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해 지역 현안을 놓고 두 후보 간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대영입니다.